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 편의 방송 개미찾아 3만리 주식 보디가드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시장 편차가 컸던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필두로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 상승 종목은 300여 개에 불과했고 하락 종목은 1,100여 개를 넘겼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은 상승불을 켰지만 내 종목 포트는 파란불을 켰을 확률이 높았던 오늘인데요. 오늘도 저희 주식 보디가드와 함께 보시죠. 투자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 지킴이 스타쌤께서 오늘도 보디가드로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포기해도 끝까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종목 발굴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험난한 시장 함께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당신의 주식 계좌를 위한 주식 보디가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식 보디가드 오늘도 든든하고 멋진 스타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글라스를 멋지게 끼시고 든든하게 저희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시장 한번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오늘 시장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눈앞이 깜깜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2차전지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 내가 가진 종목은 왜 2차전지가 아니지? 아, 왜 지금 2차전지만 가는 거야? 반도체가 좋다 그러지 않았었나?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은 시장을 조금 간단하게 봐야 돼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대비 힘이 매우 약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이 테슬라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많이 강조드릴 단어가 또 테슬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테슬라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은 테슬라의 효과로 조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슈 총잡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종목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송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이 테슬라 낙수 효과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짚어보고 2차 전지 종목들 강세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저희 시장 살펴본 다음에 종목 상담 시간 예정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 상단에 주식 보디가드 입력을 하시면 채팅방이 뜨는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코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8288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고민되는 답답한 종목들의 종목의 이름, 매수가, 궁금하신 점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주시면 스타쌤께서 여러분의 고민들 든든하게 지켜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 시장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 이슈 총잡이 코너입니다. 오늘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지금 이제부터 중요한 시간이죠. 이슈 총잡이 시간입니다. 네, 총잡이 시간.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PD님 좀 벗어도 될까요, 이제? 네, 좀 이제 제가 안경 안 쓴 모습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네.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이슈는 테슬라가 이 전기차 충전을 이제 햇빛으로도 한다라고 해요.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슬라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테슬라가 태양열로 전기차를 이제 충전한다? 저는 굉장히 빅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빅 이슈냐면 사실 지금 저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매를 했거나 앞으로 구매할 예정이 있는 사람과 전기차는 무슨 전기차야? 나는 아직까지는 좀 내연기관 차를 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가지 분류로 나뉠 것 같아요.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환경을 좋아하고 뭐 환경을 지키려는 약간 투자 이런 심리, 고객의 이런 입장에서 전기차를 선택하시지만 전기차를 아직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충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살짝 좀 찾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전기차를 또 타고 다니다가 방전돼서 견인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견인했을 때 제가 충전소를 찾아갔더니만 차량마다 이 규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기차 충전소는 맞지만 그거와 관련된 이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북미 충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소 쪽에 약간 이런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의 움직임이 제일 좋습니다. 왜 제일 좋냐면,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전기차 충전소는 엄청 많아요. 근데 차량마다 차량에 맞는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표준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 테슬라가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테슬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이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이제 이 미증시에서 이 테슬라의 움직임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드는데, 우리나라에는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차 빼고 뭐 GM, 포드, 리비안, 폭스바겐, 내놓으라 하는 전기차 기업들이 전부 다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테슬라가 햇빛으로 충전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 장시에 굉장히 큰 이슈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러한 이슈를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 속에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좀 오목조목 네.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증시에서 테슬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는 테슬라가 1.25%에서 마감이 됐어요. 테슬라가 1.25% 마감됐다라고 하면 나스닥이랑 조금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좀 보면 좋겠죠.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보시면 나스닥은 지난주에 마이너스 0.18%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즉 개별주 장세라는 거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약했는데 테슬라만 지금 독보적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종목이 테슬라구나. 테슬라의 움직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태양열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주목해야 될까요? 국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계속 테슬라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2거래일 연속으로 테슬라가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은 2거래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테슬라가 이틀 연속으로 강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에코 프로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두 번째 중요 포인트. 테슬라로 인해서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 자, 에코 프로만 보더라도 2거래일 동안 15%가 상승했어요. 시가총액 26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어제 오늘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 에코 프로 이번에 실적이 별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 연속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것은 테슬라의 효과라는 것이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좀 좋았냐면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 BM도 좋았지만 네. 포스코 퓨처엠도 좋았어요. 포스코 그룹주도. 이 종목을 보면 2거래일 연속으로 17%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왜 2차 전지만 움직여? 나 2차 전지가 움직이는 이유 전혀 모르겠어. 우리나라 증시에 수급이 몰리는 게 왜 2차 전지일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테슬라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자, 세 번째 이슈는 테슬라 효과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둘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국 시장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텍슬라가 독보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 영향으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죠. 그러면 2차 전지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테슬라가 이젠 햇빛으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국제 표준이, 미국의 충전 표준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테슬라 효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우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되시죠? 2차 전지에 수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많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 하락하면 지수 전반도 밀리겠죠. 지수 전반이 네. 밀리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겠죠. 그쵸. 많이 걱정들 하세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2차 전지로 네.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몰린 자금이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로 이동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는 노란톡방에서 종목을 공개했는데 네.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오. 자, 제가 네. 골라온 이슈가 뭐였죠? 테슬라 전기차 충전 관련한 이야기. 그렇죠. 네.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인데 어떤 네. 방식이죠? 어떤 태양 관련. 그렇죠. 태양열. 네. 자, 중요한 거 두 개 다 나왔습니다. 네. 태양열과 전기차 충전소를 모두 합할 수 있는 종목. 그게 뭐냐 바로 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오. 방송에서 한번 공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SY라는 종목이에요. SY, 어? SY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SY가 재건주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SY는 원래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자, 과거의 흐름을 볼게요. SY가 이제 2020년도에 정말 강하게 올라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30%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SY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냐면 테슬라가 개발한 솔라루프라고 해서 태양열 충전 이런 이제 기술력의 특허를 SY가 가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 1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지금이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지만 옛날에는 이 테슬라 태양열 충전 방식으로 저점에서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크게 올라갔습니까? 저점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저점 대비 100% 한번 올라갔다가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12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저는 과거의 이력이 SY에 다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인 파워도 그렇지만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SY 지금 뭐 매수 가격대는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제일 강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죠.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타자를 찾아서 수급이 이동할 거예요. 그게 저는 전기차 충전소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테슬라가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라는 이슈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관련된 이슈로 한번 엮였었던 SY가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네. 여러분들 바로 매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략은 노란톡방에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스타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바로 매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밑에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저는 매수 가격대는 이 스타라인을 이용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꺾였었던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와야 종목이 이슈와 함께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타 차트 기준으로는 저는 이 자리 한 4,500원 인근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매수 관점에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세한 네. 정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어떤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장중에 이 SY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차트적인 부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니까 한번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슬라가 정말 강해요. 2차 전지 강합니다. 다음 타자가 바로 전기차 충전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소재 장비 단가까지 전반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의 이슈 알아보는 이슈 총잡이로 테슬라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야기 정리해 주셨고 국내 증시까지 엮어서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수급돌 업종으로 충전소 관련주 꼽아 주셨고 그 중에서 탑빛 정보 공개해 드렸네요. SY 꼽아 주셨고요. 예, SY에 대한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전략 대응 방법은 스타쌤의 오픈 채팅만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세워 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 상단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하시면 채팅방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파리파리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 탑픽 종목 SY에 대한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자세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시장 이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기술적인 강의 준비된 코너입니다. 이 스타셉의 종목 발굴 매매 방법 필살기 스타차트 매매법 오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타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차트긴 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되게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차트예요. 근데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차트인데 그쵸? 만드는 건 되게 어렵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이 딱 세팅을 하시고 대응하기에는 되게 쉬운 차트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SY 먼저 볼게요. 네. 제가 SY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스타 차트를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위에 있는 스타 라인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과거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SY라는 종목이 과거에 상승을 할 때 이 스타 차트가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Y가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직전 스타 차트 이 스타 라인을 돌파하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돌파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이 SY가 밀리면서 직전에 강력했던 매물대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마구잡이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조금 더 매수 타점이 정확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몇 가지 종목들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이 있고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정말 기가 막히게 지지받으면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라인이 뭐냐면 이 보디가드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 보디가드 라인이 뭐냐면 60일 기점으로 최저점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쫓아오면서 표시를 해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 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자, 보세요. 지금 되게 안정적이죠, 뭔가. 네. 뭔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 되게 안정적이다. 여기서 뭔가 반등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걸 한번 지워보면 어때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한번 기준을 잡아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반등 나올지 또는 여기까지 밀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알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 졸이고 내가 추가 매수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이 방송 저 방송 막 종목 상담하러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보디가드 라인을 설정하시면 내 종목이 어디가 이탈되면은 손절을 할지, 그쵸. 내가 내 종목이 어디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지 알 수 있는 기준 선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이랑 좀 비슷하게 쭉 고점에서 하락하지만 이 기준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상한가가 갔어요. 상한가를 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 종목이 보디가드 라인을 이탈하는 8,670원 밑으로 내려갔으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라인이 지켜주고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여러분들의 추가 매수 자리와 손절하는 자리를 동시에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가드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 아스트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이 종목 어때요, 여러분들? 자, 아스트라는 종목 어때요? 방금 더 하락 추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딱 볼 때.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올 네. 것 같죠? 네. 어때요? 방금 전에 봤던 건 뭔가 지지해주면서 반등 나오려고 했는데 네. 이 종목은 계속해서 뭔가 이탈되면서 신저가가 갱신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보디가드 라인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네. 자,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이 라인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 3,400원 이탈되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하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캔들이 딱 이탈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저점이 갱신되죠? 지금 이러면서 계속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손절 안 하길 잘했다, 괜찮다 하더라도 이 보디가드 라인이 한번 이탈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던 선이 돌파해야 되는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탈되면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스트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 하시니까 계속 신저점이 갱신되면서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계속해서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여기 이탈되면 손절, 여기 이탈되면 손절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 보디가드 라인이 있으시면 충분히 손절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DENT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두 가지 선, 이 스타 차트, 제가 보는 차트가 스타 차트인데 제가 보디가드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타라인이라는 건데 네. 위에 보시면 검은 색깔 선이 보이시잖아요. 네. 자, 이 검은 색깔 선이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여기가 돌파되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겠다. 네. 내가 여기가 돌파되면 매수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지금 이 선에 대한 계력을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앵커님 한번 보세요. 이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디요? 자, 지금 여기서 선이 네. 있었잖아요. 네. 선이 없고 종목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뭔가 이 저항 구간대가 돌파될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매수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매수할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어떤 실수냐면 종목이 지금 올라갈 것 같네. 올라갈 것 같네. 네. 여기가 돌파되면 내가 지금 되게 좀 수익을 많이 볼 것 같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적잖아요. 거래량이 적으니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종목이 다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 돌파가 됐잖아요. 네. 이게 돌파가 된 이유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을 수 있는 자리가 두 번 있었죠. 여기서 한 번 속았고 여기서 두 번 속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타라인을 차트에 설정을 해주시면 돌파해야 되는 매물대를 계속해서 차트가 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어떻게 매매하느냐면 지금 저항 구간대 여기서 안 속아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네. 돌파하려고 하죠. 네. 돌파가 딱 되면 여기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또는 지지가 됐을 때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럼 네.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한번 지지가 딱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여기 구간에서 한 47% 정도 주가가 올라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차트에 별도 떠 있는데 이 별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네. 장중에 3% 이상 양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이 시그널이 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스타 차트를 이용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 돌파해야 되는 매물대 내가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손절해야 될 자리 알았어요. 네. 그다음에 별이 떴어요. 별이 떴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다음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정확한 맥점에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타 차트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는 자리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를 동시에 좀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봐도 좀 볼게요. 하나만. 네. 자, 여러분들 대형 강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마지막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절을 좀 고민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내가 5,100원대에서 이 대원광업이라는 종목을 잘못 매수했다라고 하시면 보디가드 라인이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손절하려면 요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손실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스타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라인은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파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도 자리지만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원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라인이 꺾이는 자리 3,750원만 돌파 이탈되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대원광업 이탈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스타라인이 강력하게 지금 버티고 있었던 매물 구간대를 자 보시면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는 자리는 이탈되지 않았죠. 돌파해야 되는 자리 돌파하고 마지막 매물 구간대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별 두 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입니다. 네. 별 두 개가 딱 뜬 다음부터 대원광업은 대시세가 나오면서 51%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혼자서 차트의 기준선을 설정하시면서 내가 손절해야 되는 자리,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를 알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모든 노하우를 좀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손절,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돌파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별 시그널까지 합쳐서 이 스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스타 차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종목 상담을 조금 도와드릴 건데 네. 방송 시간이 지금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2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든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보디가드 라인은 이 스타 차트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보디가드 라인은 여러분들 스스로 설정만 해두시면 내 종목을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정도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선이에요. 제가 모든 분들 해드리고 싶지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디가드 라인 설정하는 방법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제가 해드리고 나면 좀 더 속 시원하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는데 네. 상담을 못 받으시는 분들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보디가드 라인 여러분들의 종목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설정 영상 방송 종료 후에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쌤의 노하우가 집약된 스타차트 종목 예시 들어가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검정선 스타라인은 돌파해야 하는 매물대이고요. 중요한 붉은선 보디가드 라인은 내가 어디에서 정리해야 되고 또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선이라고 합니다. 즉 최후의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선인데요. 스스로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보디가드 라인으로 쉽게 누구나 대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쌤께서 오늘 방송 끝나고 이 보디가드 라인 직접 만드신 영상, 설정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 상단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뜨고요. 비밀번호 8282 네 글자 입력하셔서 누구나가 쉽게 대응하고 이탈선 정리선 받아볼 수 있는 보디가드 라인 설정하는 방법 영상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 상단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하시면 스타쌤의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8282 네 글자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스타쌤께서 보디가드 라인 설정 영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 방법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 다음은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와줘요 주식 보디가드 순서인데요. 여러분들 답답한 종목 고민들 조금 전에 다루었던 스타 차트를 적용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많은 분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먼저 푸드나무님이 1등으로 올려주셨고 종목의 이름도 푸드나무이고 매수가 10,50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스타쌤 진단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푸드나무 어떻게 보실까요? 푸드나무라는 종목으로 차트를 딱 보니까 네.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오늘 이 푸드나무 종목이 저한테 상담 주신 분은 앞으로 이 스타 차트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여기에요. 지금 딱 기가 막히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스타라인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꺾이는 자리라는 건 뭡니까? 이 종목이 돌파해야 되는 매물대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많이 하락했어요. 그죠? 저점까지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뭔가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매집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돌파되면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자, 이분 잘 보세요. 이 스타라인 없애볼게요. 없으니까 어때요? 제가 봐도 다음날 N자 파동으로 쭉 날아갈 것만 같은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여기서 많이 속으시는데 저라면 한 번 더 확인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 매물대가 돌파되고 나서 N자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인지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스타라인을 딱 설정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300원 정도가 돌파되고 나서 지지를 받아줘야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쭉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렸어요. 그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속지 말자. 안 속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스타 차트를 활용하면 안 속으실 수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 이제 내가 그럼 잘못 매수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 전략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도 긍정적인 건 여기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이거 돌파되는 걸 일단 우선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돌파되기 위해서는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 정확히 지지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디가드 라인은 요 밑에 있어요. 보디가드 라인은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5% 정도 더 빠져야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디가드 라인이 지난번에 한번 꺾였었던 자리 요 자리에서 한번 꺾였네요. 자 여기서 한번 꺾였습니다. 보겠습니다. 꺾인 자리 때 가격대가 8,930원 정도네요. 우리 투자자분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가 8,930원이요. 왜? 지난번에 저점이 갱신됐던 구간이 8,930원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종목이 반등이 나와야 직접 매물대를 다시 돌파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푸드나무 어때요? 어제 장에서. 자, 지금 보겠습니다. 어제 반등 나왔던 자리가 어디예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반등 나왔던 자리가 8,93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가드 라인이 꺾이는 자리에서 종목이 반등이 잘 나와서 네. 다행스럽게도 이전 매물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투자자분 이거 없으면 헷갈리죠? 보디가드 그쵸? 라인 지금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 어디서 반등할지 내가 눈대중으로 찾아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확하게 손절선이 차트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손절을 못하시는 거예요. 애매해지니까. 그리고 내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해야 되는데 좀 더 내려볼까 내려보려다 하다가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디가드 라인을 설정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직전에 보디가드 라인이 꺾이는 자리에서 내 손절을 고민할 수가 있겠죠. 여기 라인 잡아두고 종목을 대응하면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좀 더 명확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드나무 종목 상담 시청하신 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올려드리는 네. 보디가드 라인 꼭 보시고 제가 꼭 올려드릴게요. 네. 설정하시고 대응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푸드나무 보디가드 라인 활용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뻐하는 라이언님의 포스코 엠텍입니다. 매수가 35,650원, 비중이 30%로 꽤 크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스타쌤, 꼭 좀 도와주세요 하셨고요. 오늘 34,000원 종가고 최근 상승세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포스코 엠텍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스코 엠텍, 최근에 2차전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전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이 반등해야 되는 자리는 어딜까요? 이 종목이 이탈하면 안 됐어야 되는 자리는 직전에 스타라인이 꺾였던 23,000원 자리예요. 근데 이 종목은 이탈이 한번 나왔지만 반등이 금방 나와줬고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스타라인 꺾이는 자리와 보디가드 라인 때까지는 주가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이 제일 돌파를 원하는 자리,
자, 보시면 직전에 이 스타라인이 꺾이는 자리죠. 이 32,800원을 돌파해야 이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잘 보시면 저는 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돌파가 됐어요. 이 스타라인 꺾이는 자리 돌파가 됐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오늘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어요. 저는 포스코 앱텍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파가 됐죠. 지지가 되었죠. 내일장에서도 포스코 앱텍이 이 스타라인 꺾이는 자리를 지지하고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전고점까지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드림어스 컴퍼니이고요. 물에 빠진 불개미님께서 올려드렸어요. 대부분 손절 질문인데 저는 추매 질문입니다. 현재 평단 3,950원, 비중 20%이고요. 거래량도 엄청 늘면서 상승을 만들어 진입했는데 혹시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좀 최근 윗골이 길게 달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래서 보디가드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드림어스 컴퍼니라는 네. 종목 매수가가 3,950원이잖아요. 네. 매수가에 다 와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어때요? 우리 투자자분 밑에 저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양봉 나오는 날 추가 매수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3,000원 위에서. 왜냐하면 이 보디가드 라인이 없으면 제가 이거 있고 없고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게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없으면 아, 이 종목 내가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지지해야 되지 몰라요. 근데 내가 눈대중으로 그냥 보는 거야. 내가 아, 여기서 직전에 반등 나왔으니까 여기서 반등하겠지. 근데 어느덧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인 보디가드 라인을 설정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아, 지금 이거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이 보디가드 라인만 이탈되지 않으면 내가 이 종목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거래량이 지금 장중에 들어오잖아. 이게 종가상 지금 이 캔들이 장대 양봉이지만 장중에도 분명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포착이 됐을 거예요. 60일선도 돌파가 됐고 저라면 이날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다 공통점이에요. 내가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 모르겠다. 보디가드 라인을 설정하신 다음에 보디가드 라인에서 종목이 지지가 나오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추가 매수 하시면 어때요? 지금 이 거래일 연속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했던 가격대가 4,5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가드 설정 영상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대응 전략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추매할 자리는 놓쳤고 다음 추매할 자리는 지금 여기예요. 스타라인 꺾이는 자리 직전 저항 구간대. 지금 여기 보시면 종목이 여기 돌파하지 못하니까 스타라인이 설정되죠. 여기 돌파되고 나서 종목이 지금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기대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똑같은 그림이 지금 만들어졌죠. 저는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3,870원 돌파되면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를 일단 4,500원, 이거 돌파되면 4,900원까지도 잡아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지금 계속 차트에 제 기준선을 지웠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비교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과 손절해야 되는 자리, 추가 매수하는 자리가 이 밑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감정이 실리고 맞아요. 내 종목에 대한 안타까움,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손절하고 나서 후회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손절을 못하면 다 밀려요.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도 손절을 제때 하지 못하셔서 추가 매수를 제때 하지 못하셔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끌고 가시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보디가드 라인 설정 영상을 노란톡방에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네. 공유해드리면 지금 드림어스 컴퍼니처럼 내가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 최후의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이 스타 차트에서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응을 하시고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분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2분, 3분짜리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길이도 10분이 넘어가는 만큼 그냥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영상만 보시더라도 정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정성스럽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해요. 내가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돼서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만 보면 정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꼭 올려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ULV 스타쌤만의 노하우가 담긴 이 스타차트 그중 보디가드라인 설정할 수 있는 영상 여러분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정리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선, 즉 최후의 이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누구나 쉽게 보디가드라인으로 종목 대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쌤께서 오늘 방송 끝나고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이 10분 정도 분량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디가드 라인 설정 영상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8288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후에 받아가 보시고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마찬가지로 이 주식 보디가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손실도 커서 꼽아봤는데요. 매수가 8만 원, 비중 22%이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여쭤보셨거든요. 거의 21년도 고가에 들어가셨는데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그룹주들 뭐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네. 그죠? 뭐 보시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손절이 왜 중요하냐면 자, 다시 강조합니다. 손절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디? 지금 이 보디가드 라인이 5만 원대 한번 꺾였고요. 지금 보시면 4만 원대. 그리고 여기 3만 원대. 계속해서 아 제발 좀 이 종목 여기 이탈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 종목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여기 지금 이탈됐을 때 만약에 내가 손절했으면은 손실률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절을 못했어. 반등을 하더라도 이 보디가드 라인이 강력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디가드 라인이 이탈되면 손절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 생각으로 손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지 라인은 이탈되고 나면 강력한 저항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돼서 손절하면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도 이게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카카오뱅크 한번 이탈되고 나서 지금 저항 구간 됐죠? 여기서 한번 더 이탈되고 나서 계속 저항 구간대로 바뀌면서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손실 크게 키우지 마시고 보디가드 라인을 좀 설정하셔서 피해를 앞으로는 조금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죄송스럽지만 여거 라인 지금 스타 차트 꺾이는 자리가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6,700원 이거 돌파 안 되면 비중 줄이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되고 우리 투자자님 손절 못 하시는 거 알아요. 아, 나 이거 돌파 안 되면은 그럼 어디서 잘라요? 밑에 보디가드 라인 있잖아요. 우리 투자자분 지켜주고 있는 라인 있잖아요. 22,000원 여기 보디가드 라인 때 이탈되면 비중 줄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쁜 주린이님의 DSR 재강입니다. DSR 재강 매수가 6,430원.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손절해야 될까요? 딱 이 스타 차트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DSR 재강 한번 짚어주시죠. 자, 우리 투자자분 네. 지금 제 차트 잘 보세요. 지금 확대 한번 할게요. 네. 자, 우리 투자자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분홍 색깔 선이에요. 네. 매수를 실수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 여기 스타라인이 꺾이면서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DSR 재각이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였으면은 자, 여기 스타라인 꺾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타라인이 꺾이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죠. 아, 안타깝습니다만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매수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 보디가드 라인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 지켜주려고 보디가드 라인이 지금 여기서 딱 지키고 있어요. 자,
4,500원. 자, 이 4,500원 있잖아요. 4,500원.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4,500원 이탈되면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된다. 내가 잘못된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4,500원 이탈되면 손절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타쌤께서 사실 스타 차트를 이렇게 개발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을 계기로 한 만드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떤 계기인가요? 사실 어떤 계기로 만들었냐면 제가 사실 종목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절을 제때 할 수 있으면 주식으로 마음고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송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종목 상담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개미찾아 3만리라는 것도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 또 찾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송 시간 한정적이니까 제가 제 경험을 다 담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라도 추매할 자리, 손절할 자리 정도는 차트에 자동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내가 내 종목 때문에 마음 아프다? 내가 내 종목만큼은 어디서 손절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보디가드 라인 정말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시원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노란톡. 자, 노란톡입니다. 자, 주식. 보디가드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8282 누르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고 계시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보디가드 라인 설정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조급한 마음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려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도 정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이에요. 제주 맥주이고요. 매수가 2,282원, 비중 10%인데 1년 넘게 보유 중이라 탈출이 목표인데 가능할지 궁금하시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종가 1,300원, 거의 반토막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아, 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손절 구간을 많이 놓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이 주황색깔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손절할 때 이 밑에 보디가드 라인이 밑으로 계속해서 신저점이 갱신되면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 요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투자자분 곡물 관련주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주맥주는 반등 안 해요. 오늘도 보디가드 라인 이탈했어요. 오늘 손절했어야 됐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 이탈됐잖아요. 보디가드 라인 이탈됐기 때문에 거래량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내가 정말 못하겠어요 하시면 마지노선 마지막으로 보디가드 라인이 지켜줄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의 종목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구간 1245원 이탈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보디가드 라인 이탈되면 좀 손절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 아쉬운 분들께서는 저희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특별 종목 상담 시간에도 스타쌤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5시 금요일에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디가드 라인 설정할 수 있는 영상, 방송 이후에 스타쌤의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검색창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입력 코드 8282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보디가드 라인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 보디가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